시간이 조금 뭐 했는데 조금 더 하죠. 뭐 이게 술도 샀으니까 조금 더 하시죠. 예. 그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 얘기가 워낙 이제 이쪽 김건희 여사라든지 지금 뭐 의료 문제로 인해서 이제 수면 아래 가려져 있는데, 추석 지나면은 이제 그 관심은 의료를 제외하고는, 김건희 여사 문제도 있지만 이재명 대표를 향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줄줄이 이제 1심 맞아요. 선고들이 나오는데, 뭐 1심 가지고는 뭐 택도 없다, 트럼프도 봐라, 이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덜어 있긴 한데, 그래도 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가 1심에서 유죄 선고가 나오면 아무래도 민심은 요동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그립감이 너무 강하고, 민주당은 이미 이제 일극화를 넘어서 일색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1심에서 뭐 유죄 판결이 나와도 당대표를 뭐 내려놓거나 뭐 당대표 물러나라 이런 이야기는 공개적으로 안 나올 겁니다. 그러나 이제 수면 아래에서는 이제 플랜 B를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는 할 수밖에 없죠. 중도층 민심이 이제 달라지겠죠. 의원들이 이제 삼삼하고 모이면. 왜냐하면 이게 무슨 감옥에 가거나 뭐 구속되는 게 그렇죠. 아니고, 1심 판결이 나면 이게 2심도 있고 3심도 있는데, 어쨌든 뭐 3년이 길다고 그래서 더 대선이 빨리 치러질 수 있다 하더라도, 대선이 빨리 치러지든 제때 2027년 치러지든 간에 그 전에 대법 판결이 나요. 재질이 나빠서 1심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될 아, 가능성. 그건 안 되죠. 두 가지 사건이 그건 안될것 같고. 그러니까 모르겠네. 유진 교사는 법정 구속하려나? 근데 판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못해요. 근데 결국은 1심 판결이 유죄로 났다는 것은, 이게 아 이제 드디어 당대표 내려놓으세요, 당신으로는 안돼 이렇게 공개적으로는 이게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지만, 2심 3심이 금방금방 돼요. 2심은 4개월 안에 대충 돼야 됩니다. 그럼 3심도 뭐 길어봐야 한 5, 6개월 잡는다면 내년이면 결론이 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다시 피선거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출마 자체가 안 되는 건데요. 그러면 이재명이 없는 다른 사람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백가정명이 될 수도 있고, 지금 그걸 바라고 뭐 감나오미터 입 벌리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지금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을 제외한 민주당의 어떤 일반적으로 대선이 열린다라면은 이재명 대표를 찍어야겠다고 맘먹은 사람들 중에 이재명이 아니면은 정권을 가져오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아마 꼭 그 이재명이 아니어도 우리가 정권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잖아요. 합리적이라면 이재명이 아니면 더 가져올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근데 이재명 아니면 안 된다는 사람도 많이 있겠죠. 그건 이제 뭐 우리 흔히 말하는 개딸들, 강성 지지층인가? 그거는 뭘로 보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분노가 들어가 있어요. 너무 어쨌든 초반에는 뭐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중도나 민주당 지지자여도 잘하길 바란다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못해요. 일단 민주주의도 그렇다고 경제, 그다음에 여러 정책들 너무 못하고 민주주의도 많이 후퇴를 했어요. 이 분노가 있어서, 그러면 나의 분노를 받아서 지금 이 정권을 혼내주고 이럴 사람이 누구냐? 그게 제일 이재명 대표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돼야 우리가 대선 이 그게 그건 맞아요. 그게 것도 이제 아니고. 뭐 그런 생각들을 하겠지만 사실 그 밑바닥에 있는 거는 그 분노가 반영된 적대적 공생이에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송파병에 떨어진 것도 그 유권자들께 만나보면 저를 좋아하고 지지하는 사람이 많은데, 결국은 이제 떨어진 게 이제 중도층의 스윙보트 분들이 이제 결국은 정당을 보고, 후보를 보면 제가 100번 낫죠. 근데 정당을 보고 민주당을 그냥 묻지마로 찍는 거예요. 그분들 때문에 마지막에 뒤집힌 건데, 그분들 생각이 정확한 거예요. 이재명? 아, 그래. 사법 리스크 엄청 나오고 범죄자 혐의 받고 있고 감옥 갈지도 모른다. 나쁜 사람이라는 걸다 알아요. 근데 그걸 2년 동안 내내 들었어. 식상한 이야기야. 그건 뭐, 그거 다 알아. 근데 지금 이번 총선 때이 사람이 정당을 보고 찍을 때는 뭐냐면, 근데 윤석열은 이건 문제가 많은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윤석열이 문제가 많으니까 이재명이 좋아서가 아니라 윤석열이 싫어서 2번을 찍은 거예요. 아, 1번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혼내줄 수 있는 적대적 공세라는 게 사람이 누구냐인데, 근데 1심 가장 혼내줄 판결문에 수 있는 사람이 이재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검찰에 대한 불만도 많기 때문에 검찰에서 가장 강경하게 얘기하는 사람 누구야? 이재명 대표. 요게 지금은 많이 반영돼 있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어 1심 판결인데 이번에 나오는 게 공직선거법하고 그다음에 유진교사. 위증교사잖아요. 근데 위증교사에 대해서는 뭐 유무죄가 애매하다는 분들도 있고, 공직선거법이면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벌금 100만 원 이하일 100만 원 것이다. 이하일 가능성이 높다. 80만 원 정도. 그러면 사실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는 1심 결과는 뭐 크게 크게 의미 없다. 의미 없다라고 보고, 말씀하신 대로 법정 구속돼. 근데 판결문에 판사가 뭐라고 쓰느냐. 예를 들어서,
이준교사에 대해서 유죄가 나왔는데 어떤 멘트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약간은 손상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 판사가 딱 봐도 이거는 너무 분명한, 그래서 나중에 3심에서도 유죄가 나올 것 같다라는 그런 판단을 법적으로 한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조금은 일단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그럼 이재명 대표는 지금처럼 이제 그냥 차분하게 기다리면서 이제 중도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서 뭐 금투세라든지 뭐 여러 가지 중도 확장을 하는 그런 정책들만 펴면서 그냥 조용히 있으면 되네요. 그렇죠. 사실 이재명 대표의 이미지 중에 가장 부정적인 거는 약간 너무 강경해 보이고 물론 뭐 그래서 분노를 표출받아서 한 것도 있는데 중도 입장에서 볼 때는 안 맞는 것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확고한 당대표 그다음에 뭐 상식적으로도 확고 뭐 민주당 내에서 확고한 대선 주자 위치를 가져간 다음에는 중도로 넓히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정책 몇 개로 중도로 내가 중도다 외연 확장이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말, 표정, 뭐 몸짓 이 모든 게 좀 더 달라져야 될 필요성은 있어요.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표에서 일단 인상이 안 좋아. 한동훈 대표 좋아요? 그 젊으니까 아직.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그 안경 쓴 인상으로는 중도층 이해가 쉽지 않아요. 근데 너무 이쪽이 너무 못하면 저는 이제 모든 게 그럴 거야라는 거는 대부분의 60%의 확률이에요. 근데 그럴 우리가 볼 때 상식적으로 이럴 거야, 그럴 거야라 사실 그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게 되게 높은 가능성이 대부분 60%다. 60%는 아닐 40%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뭐 비호감도 이재명 대표가 높죠. 높은데 이쪽이 더 높은 게 지금 또 많아서 또 모르긴 모르는 거예요, 결과는. 이재명 대표가 중도 외연을 확장하고 싶은 마음은 진짜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뭐 김종인 이상 뭐 이런 분들도 만나고 다니면서 이제 정치 원로들 만나고 다니면서 조언도 좀 듣고 그러는데 그 한동훈 대표는 뭐 좀 누구 좀 만나고 다녀요? 많이 만나고 다니죠. 저녁에? 저녁에는 잘 안 만나는 것 같아요. 아침에 오전에 점심에 오후에 많이 만납니다. 그 저도 좀 만나고. 당 외연, 그러니까 당 바깥에 있는 분들도 좀 만나요? 뭐 김종인 만나든 뭐든. 두 달이 당 대표 됐는데 두 달이 지났는데. 근데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개혁신당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개혁신당과의 관계를 좀 고민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만나고 다니는데. 이재명 대표를 만났죠. 근데 이재명 대표가 아까 말한 이제 지금 확고한 대선 부동의 대선 후보 1위니까 중도 외연 확장을 위해서 이제 김종인 대표 이상돈 교수를 만나는 건데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 제가 모셔와서 알지만 그 어르신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정치 원로이기 때문에 원로이기 때문에 누가 찾아와서 뵙겠습니다 하면 그걸 마다할 분이 아니에요. 우리 박 실장도 같이 찾아뵙겠다 하면 오너라 그래. 오너라야 오너라. 아무튼 오너라 만나고 싶어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이세요. 그리고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래 열심히 해 잘 될 거야. 이렇게 경고해 주시고 그럼요. 이상돈 교수도 비슷해. 아 그럼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의리부여를 할 필요는 없는데, 그러니까 그 두 분이 이재명과의 만남을 수용한 것에 대해서 큰 의리부여를 할 필요 없는데 이재명이 유난히 그 두 명을 선택해서 만난 건 이재명으로서 상당히 정치적인 생각. 그렇죠. 정치적으로 정치적인 행동이고. 사실 뭐 좋은 시그널인 것 같아요. 그런 거는. 근데 그게 시그널만 그치지 말고 전반적으로 변해야 되는 이제 숙제가 있죠. 이재명 대표의 얘기는 이제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번 추석 밥상에 그렇게 많이 회자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다 아니까. 진부한 주제예요. 뭐 갑자기 무슨 뭐 감옥에 가거나 뭐 이렇게 됐다면 이게 막 화제가 확 휘발성이 있어 올라오지만 재판 받는 거 다 알고 언젠가 어떻게 결론이 날 거 다 알고 뭐 좀 그렇다는 거 다 아니까. 일단 시나리오의 1번은 미스테리가 있어야 돼요. 이재명 대표 미스테리가 별로 없어요. 현재 상황. 말씀하신 다 알아서. 근데 이제 여사의 공천계 이부 미스테리가 살아있어요. 이거는 관심이 많죠. 그렇다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뉴스토마토 한다는데 사실이야? 그렇지. 그거 가지고 서로 싸워요. 그 이제. 추석밥상이 그런 게 관심이 있지. 그런데 몰라요. 이재명 그런 사람이라는 거 다 아는데 뭐. 그래서 오히려 이제 추석밥상에서는 올라가지는 않을 거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런 건 어때요? 여기 추석 앞두고 지금 뭐 이게 전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는 뭐 추석 밥상에 김건희 여사를 물타기하기 위해서 뭐 문재인 대통령 사의 문제부터 해서 김정숙 여사 문제까지 뭐 계속해서 검찰이 그렇게 한 거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문 전 대통령 문제는 추석 밥상에 올라오나요?
그것도 좀 올라오겠죠? 올라오는데 조금 이제 아웃 오브 데이트 된 건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당에 대해서나 윤석열 대통령한테 승소를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은 저는 그 민주당한테 승소를 좀 하고 싶어요. 그 윤건영 의원이랑 몇몇 민주당 의원들은, 아니, 뭐 부모가 용돈 주던 걸 용돈 끊었다고 뇌물죄라 하는 게 말이 되냐, 탄압이다 그러는데, 그 너무 단순화 시키는 논리고요. 그 앞에 들어간 이야기가 있죠. 이상직 의원을,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무리하게 임명한 행위가 그 앞에 먼저 있고, 그리고 그 무리하게 한, 그 임명한 행위는 나와 있잖아요. 청와대 인사수석실이나 뭐 민정수석실에서 검증 절차 하지 않았고, 후보 몇 명, 두 명은 검증하다 중단하기도 하고, 검증을 아예 안 했고, 이상직이 그냥 낙하산으로 간 거고, 그 다음에 일부 반대 의견도 있었고, 그러니까 임명했다는 그 부적절한 행위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공교롭게 이상직의 오너로 있는 회사의 자회사에 전무로 태국에 발령을 내서 아무 경력도 없는데 그 월급을 받게 하고 거주비를 지원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월급 용돈을 주던 것이 용돈을 줄 필요가 없게 됐다는 것이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부모가 자식한테 용돈 주다가 용돈 안 주는 거 끊을 수 있죠. 사람 만들려면 끊을 수 있어요. 너 사람 되려면 내 말 들어 끊을 수 있는데 그거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앞에 두 가지 행위가 있는 거예요. 이상직에 대한 이상직의 중진공 이사장이며 그다음에 이상직 회사의 사이에 이상한 채용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세 가지를 다 이야기를 해야지 요것만 잘라서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럼 이제 일종의 그것도 미스터리인데 그럼 사실이냐 아니냐 이상직을 누가 임명했냐 대통령이 개입했냐 안 했냐 또 김종인 조사는 5천만 원을 왜 보냈냐 뭐 등등 이것도 이제 밝혀져야 될 미스터리란 말이에요. 그 미스터리가 김건희 여사 미스터리를 압도는 못하겠죠? 그 수석밥상에서 솔직히 물어보세요. 못하죠. 일단 그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남이 민주당 지지율이 보통 뭐 4대 6 정도 국민의힘과 이렇게 되고 충청권 이런 데서 좀 얘기가 나올 수 있고 서울 뭐 이런 데서 나올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친구랑 이렇게 원래 민주당을 좀 싫어하시고 원래 국민의힘을 좀 싫어하고 서로를 지지하진 않아요. 근데 싫어하는 이런 분들이 만났어요. 얘기하다가 야 김건희 여사 이게 말이 돼? 간단 말이에요. 간만에 고향 뭐 고등학교 동창 만나서 야 여사가 진짜 그 이상한 분들이나 만나고 다니고 공청이 말이 돼? 그러면 이제 원래 민주당 싫었던 분 얘기할 거리를 제공해 준 거죠. 김정숙 교사 똑같잖아. 거기 5천만 원 말이 돼. 야 그거 검찰이 뭐 그렇게 이제 싸움이 나게끔 재료를 공급해 준 거예요. 재료를. 근데 추석 때 싸우지 마시고 하시라. 그 모든 추석 밥상의 마지막 그 싸움의 포인트는 항상 이렇게 뭐 정책에다가 싸움의 포인트는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 누가 대통령이 되어야 하느냐에서 항상 이제 의견 충돌이 일어나면서 지방 가족끼리 싸우기 시작하는데 이 얘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유시민 전 의원 전 장관이 이제 하는 얘긴데 대통령 지지율과 관련 대통령 지지율이 부정 평가가 지금 70%예요. 60%를 넘어가게 되면 그 어떤 지방선거든 총선이든 대선이든 이길 수 없다. 그럼 지금 이제 20%고 부정평가가 70%가 넘어가는 상황에서 뭐 교육감 선거, 서울 교육감 선거도 있긴 합니다만 뭐 또 저기 2년 뒤에 이제 지방선거, 6월달에 지방선거 있고 그 바로 이제 다음에 3월에 대선인데 이대로 대통령의 변화가 없이 대통령이 이런 낮은 지지율을 가면 한동훈이 아니라 한동훈 해례비가 와도 지방선거 진다. 재보궐선거 진다. 그리고 나면 몇 개월 있다가 치르는 대선은 필패다. 그런 어떤 시나리오를 그 저기 유시민 전 장관은 얘기를 해요. 뭐 맞나 틀리나 잘 모르겠지만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현장에서 선거를 띄워보고 낙선해보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수도권에서 그 선거에 나가는 사람들은요. 그 말이 맞는 게 대통령 지지율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특히 여당 후보들은 그래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는 건 보궐선거는 뭐 크게 뭐 크게 반향이 없겠지만 2년 뒤 지방선거 있잖아요. 그럼 서울시장 선거, 경기지사 선거가 있는데 서울시장 선거 사실은 지금 대통령 지지율 이 정도면 쉽지 않죠. 나경원 의원이 나와도 나경원 할머니가 나와도 쉽지 않죠. 대통령 지지율 20%대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쉽지 않은데 그 다음 바로 1년 뒤에 대선 있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번 총선에서 우리가 정말 대참패를 해갖고 정신을 차렸으면 지방선거 해볼만 해요. 왜냐하면 이게 회초리를 들으면 회초리 맞고 나서 반성하고 바뀌는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이 또 동정을 해주고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사라졌겠죠. 네, 그럴 수도 있죠. 정치선 못 맞물리고 맞물리고 그런 거니까. 그런데 만약에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지잖아요. 참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 대선 1년 전에 진다면 그러면 또 그때 와서는 그때는 이제 임기 말이고 그때 이제 부각을 나타내는 우리 당의 이제 대선 후보들이 정말
정말 심기일전해서 우리 당이 정말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석고 배제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이고 변화하고 혁신하면 1년 후에는 그렇게 크게 활주를 들었던 국민들도 아 그래 그 정도면 고생했다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선거는 모르는 겁니다. 특히 연달아 있는 선거에서는요. 한 번에서 김을 딱 빼면 그 다음에 길을 받을 수도 있고 한 번에 너무 큰 성적을 얻으면 그 다음에 꼽을 수도 있는 거죠. 지방선거에 대참패하면 오히려 3월에 있을 대선에서는 또 좋은 분위기 전환이 됐죠. 진정하게 변화한다는 그때는 한동훈 대표가 대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죠. 대선 주자이겠죠. 대통령이 인기 말이고 그때는 이제 미래 권력 중심으로 가는 거죠. 그럼 이제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네. 지방선거를 만약에 국민의힘이 참패를 한다. 현재 스쿼드로 한다면 참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은 대선엔 더 유리해요. 저는 무조건 비싼, 유리하다고 봐요. 얘기네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대선의 즈음에서는 무조건 거의 99%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부정에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차별화. 그럼요. 내부에서 정권 교체가 가장 분명하게 돼야 되는데 지방선거 성적표가 어리버리, 애매모, 어정쩡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애매해지거든요. 근데 지방선거 참패면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가장 순진했던 사람도 대통령 욕하고 나와요. 그러면 차별화가 훨씬 쉬워지죠. 그래서 그게 오히려 대선 국민에 유리하게. 대선 국민에 유리하게 돼요. 저는 뭔 훗날의 이야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뭔 훗날의 이야기고 중간에도 너무 복잡한 일이 그럼요. 많아서. 자, 오늘은 이제 뭐 추석 연휴 직전이어서 정치 얘기를 했는데 뭐 이 얘기가 아마 거의 추석 밥상에 비슷하게 아마 회자 될 겁니다. 추석에 밥을 너무 많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밥상에 올릴 주제가 너무 끝까지 소주는 안 따라주네. 소주 한 잔 넣어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저기 일단 여기 짠 한 잔 하시고 저는 다음 방송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추석 잘 보내시고요. 연휴 끝난 다음에 추석 때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잘 보내십시오. 네. 자, 방송 내려가면 우린 또 한 잔 더 할 텐데. 언제 내려갔어요? 그 얘기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